안녕하세요. 김포문화재단 예술기획팀 노경미주입니다. 김포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2022 경기예술활동 지원 모든 예술 30일 온라인 사업 설명을 시청해 주시는 예술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온라인 사업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사업 설명에서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 2022년 경기예술활동 지원 모든 예술 30일 사업 개요와 신청 안내, 그리고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지원 사업의 사업 개요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2022년 김포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2022 경기예술활동 지원 모든 예술 30일은 경기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 협력 공모 지원 사업으로 김포시에서 진행되는 기초예술 분야의 모든 예술활동 및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김포 지역 기반 우수 문화 예술 컨텐츠 발굴과 시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 확대, 그리고 김포시 지역 문화 예술 진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모든 예술 30일은 전문 예술의 공연, 시각, 전통 예술, 문학 분야가 지원되며 지원 한도는 개인 및 단체당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다원 예술 및 예술 교육 관련 사업, 생활문화동호회의 창작 발표 활동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본 사업의 담당 부서는 예술기획팀입니다. 사업 일정은 3월 8일부터 공고 및 접수가 진행 중이며 3월 25일 오후 6시까지 접수가 진행됩니다. 시민은 3월 30일 수요일 서류 심사, 4월 4일 월요일 면접 심사로 진행되며 결과 발표는 4월 6일 수요일 김포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선정된 사업은 2022년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게 되며 이때 진행되는 교부 신청, 전문가 컨설팅, 모니터링, 정산 등 사업 진행 사항은 필수 참여 사항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실행 장소는 김포 관내 문화기반 시설 및 문화거점 시설이며 현재 김포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기반 시설로는 공연장은 김포아트홀, 김포아트센터 다목적홀 야외공연장, 그리고 통진두레문화센터 두레홀이 있으며 전시시설은 김포아트홀의 전시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사업 신청 안내 사항입니다. 신청 대상의 기준 사항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거주 및 소재 중인 전문 예술인 및 단체여야 하며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예술활동 실적이 있고 대표자의 예술인 활동 증명서는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개인과 단체 하나의 사업만이 지원되며 예술인 및 단체는 김포문화재단에서 시행되는 모든 지원 사업에 대해 각각 지원 신청은 할수 있으나 다중 선정 시 하나의 지원 사업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중 선정자가 포기한 지원 사업의 경우 각 팀별 내부 기준을 통해 차순위자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본 사업의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개인 및 단체, 학교, 종교기관, 정치기관, 친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단체, 지원금 교부 후 사업 수행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개인 및 단체, 보조금 위반 행위 개인 및 단체, 그리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 신청한 개인 및 단체 등이 있습니다. 지원 제외 사업으로는 본 지원 사업의 추진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으로 판단하며 동일 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업은 중복 지원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모든 예술 30일의 지원 사업의 예술인 지원 신청은 모든 예술 30일 사업이 실행되고 있는 광역과 기초문화재단, 그리고 기초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끼리 각각 지원 신청할 수 있으나 다중 선정 시한 프로젝트만 선정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외에 시민사회단체 자체의 행사성 사업이나 각종 경연대회 성격의 사업, 사업 계획서가 구체성이 없고 실효성이 적은 사업, 단체의 신규 설립 또는 운영, 유지 등의 목적이 예산에 포함된 사업,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이 지원 제외 사업에 해당됩니다. 접수는 이메일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3월 25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접수기간 이후 서류 제출은 불가합니다. 공모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각 분야별 자격증명 서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의 자료, 그리고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의 경우 특히 영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기 필수 제출 자료는 김포문화재단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해야 하며, 김포문화재단 지정서식 외 별도의 사업신청서 제출 시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심의는 크게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 심사로 나눠지며, 최종 결과 발표는 2022년 4월 6일 수요일 김포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단, 문학 분야의 경우는 서류 심사만 진행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사업 선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사업과 사업 목적, 신청 자격, 지원 대상의 적정성 여부, 사업 내용 및 집행 예산의 적절성, 사업 계획의 충실성과 기대 효과 추진 능력 등이 공통 심의 기준이며, 김포시의 소재, 거주지를 두고 있는 개인 및 단체, 김포시 지역 공동체 연계 사업, 김포 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인, 전년도 2021년 모든 예술 30일 평가 결과 우수단체 및 개인은 가점 사항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입니다. 지원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는 먼저 빨간색 글씨는 필수사항으로 반드시 확인하여 그에 따라 작성 부탁드리며, 파란색 글씨는 작성 예시로 작성 시 참고하여 서류 제출 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양식에 맞춰 A4 용지, 세로 방향 규격 내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는 원본 손상 방지를 위해 한글 파일 및 PDF 파일 모두 제출, 한 장당 한 페이지로 인쇄, 모아 찍기는 금지합니다. 지정 양식 외에 별도의 신청서나 계획서 등은 제출 시 심의에서 제외되며, 서식 내 동의 및 서약란에 단체 직인 및 개인 날인 누락 시 심의가 불가합니다. 작성한 내용의 허위 또는 부실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 있으며, 신청서 제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제출 전 기재한 사항에 틀린 내용이 없는지 확인 요망 드립니다. 또한 예산 계획 수립 시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2022 경기 예술활동 지원 모든 예술 30일 예산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서는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 및 예술 장르를 명확히 선택해 주시고, 장르 중복은 불가합니다. 서명의 단체 직인 및 개인 날인 누락 시 심의가 불가하며, 신청 금액은 최소 최대 지원금을 참고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확인 및 동의서는 서식 내 동의 확인 누락 시 심의가 불가하며, 4, 5번 문항은 선택사항입니다. 사업계획서는 필요한 경우 칸을 조정하여 작성 가능하며, 본 문서 외에 별도의 계획서는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심의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상세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인력 정보는 참가 인원수만큼 양식을 추가하여 작성해 주시고, 주요 직책 및 역할에 해당 사항을 선택, 역할 중복 가능하며, 전문 예술인인 기획자, 연출자, 안무가, 그리고 출연진 작가의 주요 경력을 필수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산출 내역 총 사업비의 자부담 10% 이상 편성을 권장하고 있으며, 지출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정확히 작성하고, 본 사업 예산 지침의 세목 해소와 집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례성 인건비 편성이 총 사업비의 50% 초과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고, 대표자 사례비 및 대표자 동일업체 지급은 불가합니다. 단, 대표자가 기획이나 연출 등 특정 역할을 수행하였을 때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강의 사례비는 인정되지 않고, 지원금은 현금 인출 및 현금 결제가 아닌 전용 카드로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외에 모든 지출은 카드로 집행 가능합니다. 그 외에 세부사항은 2022 모든 예술 30일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소개서에 기재할 단체의 주요 활동 실적 및 수상 경력은 대표자 또는 회원 일부가 아닌 해당 단체 명의로 추진한 내용을 기재해 주시고, 단체 대표자 또는 회원 일부의 활동 및 수상 경력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주요 실적과 수상 경력이 첨부될 포스터, 보도자료,
팜플렛, 사진자료 등은 5점 이내에 이미지를 서식에 맞추어 첨부해 주시고 실적 자료 이미지에 연도, 장소, 정체 행사에 대한 역할이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각 실적 및 수상 순번을 달리하여 추가 페이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본 및 단체 등록증은 이미지 첨부 시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려서 제출해 주시고 회원 명부는 단체 신청자만 해당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술인 활동 증명서는 대표자를 기준으로 필수로 제출해 주시고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는 서양란에 단체 직인 및 개인 날인 누락 시 심의가 불가합니다. 본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와 세부 안내 사항은 예술기획팀 담당자 유선 및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2년 모든 예술 30일 온라인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